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DRX 승리를 하게 된다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스파스가 먼저 입장합니다. 아스파스 선수 진짜 승리할 때마다 인형이 하나씩 더 가져 나오는군요. 네, 인형이 어느새 4개 됐어요. 네, 모아주겠다 그거죠. 알비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라우드의 사시 선수고요. DRX의 제스트입니다. 그래도 DRX 선수를 이번에 좀 환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럼요. 그리고 요주의 인물 싸닥이죠. 그리고 언제나 여유가 넘치는 마코 선수입니다. 네. 마코 선수가 좀 이제 성향 자체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코가 안 말리는 경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특유의 플레이메이킹 가능한 레스. 스탕민인가요? 그렇죠. 네. 아는 모든 세레머니를 오늘 다 보여주겠다. 손탕민. 네. 손텍스. 손텍스. 손텍스네요. 손텍스. 네. 자, 그리고 버즈 선수. 야, 멋집니다. 펜카더 선수와 같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감독들이 입장을 하겠는데요. 변선호 감독. 네, 변선호 감독이 되게 자신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사서 고생하는, 그리고 이제 사서 걱정하는 막 이런 스타일인데, 꼼꼼한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요, 성향 자체. 근데 저한테 사적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게 이번 대회가 처음이에요. 오. 조별리그 할 때는 탈락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아, 너무 설레요. 근데 최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코 선수가 일단은 또 윈도우를 계속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성이 있는 세팅입니다. 여기 반응 좋았네요. 아, 스택스! 인도한비까지 있고요. 자, 반대 잘했고요. 둘 다 보여가지고 약간의 힘이 흔들렸죠. 근데 지금 펜카다를 이겼으면 마코가 되는 라운드인데. 결국엔 피소 라운드를 가져가는 라우드입니다. 이거는 서로 예상한 대로 경기가 만들어져. 빠르게 B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예 안쪽으로 들어갔죠. 벽을 타고 제트가. 자, 다 찍히긴 했어요. 근데 카운터와 사실 사시가. 마코! 버즈가 못 잡아줬어요. 자, 체력 46 남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총기를 어떻게든 먹고 싶은 DRX인데 라우드도 레스가 절대 안 주려고 일을 안 물고 막네요. 마코. 근데 타이밍은 진짜 DRX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없는 총기 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레스가. 자, 레스가 7킬이고요. 근데 레스가 확실히 이번 챔피언스에 본인의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자, 3연패까지 했습니다. 넘어왔어요. 아, 잘해요. 함정 닦겠어요. 꼼꼼해요. 네, 함정 닦겠어요. 백사. 근데 밀지를 못해가지고. 버즈, 버틸 수 있나요? 이거 밀어내기는. 스택스 와 알비! 근데 알비 방금 더블킬? 와, 알비가 둘 다 잡는 거. 좀 달렸어요. 윈도 쪽. 이거는 좀 어렵죠. 알비! 저거를 90도를 돌려가지고 잡았어요. 이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실 초반에도 알비 선수가 전진을 대비할 포지션을 잡았고 트레이드마크가 있었는데 레스의 쉐리프 한 방 때문에 이 교전 하나 때문에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저력을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양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와, 버즈! 버즈 반응 속도가! 자, 뒤에 아스파스 돌아요. 펜카다. 그래도 일부러 두 명이 더 있어요. 자, 그래도 알비가 펜카다를 페이지로 잡아줬고요. 그래도 역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윈도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애매해요. 지금 개미빨도 깔렸고 시간 때문에 이건 이겨요.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DRX도 내성이 생길 것 같은 게. 근데 저는 DRX 사이퍼 상대로 그냥 올피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때려주네. 때려주겠다는 거죠. 마가 팔아놓네. 이게 조직력입니다. 너네 사이퍼? A 안 가? B도 막아봐. 끌고 온 건데. B가 이렇게 계속 뭐 막은 라운드도 있지만 뚫리면 이거 라우드 다음 라운드 작전 타임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말렸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말렸으면 좋겠네요. 자, 버즈가 잡긴 했지만 이건 이겼어요. 저가 에임은 그래도 강한 팀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더 이상만 안 떨구면 됩니다. 네, 물론 시간상 해체는 어려워 보이죠. 이게 양각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반해체 하나 확인만 해주네요. 닌자처럼 여기저기서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들을 못 먹고 상대가 에이전질 나와서 알비가
이거 복도도 전진 나와 있을까 못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인을 먼저 클리어를 해주느라고 그래서 마코 선수도 원래 복도 계속 전진할까봐 주의를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버즈 선수가 일단 설치까지 가능하게 교전을 해줬기 때문에 마코 선수가 결국엔 클러치를 잘했습니다. 이게 마코가 이런 거 하나씩 하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해요. 맞췄어요 지금 라운드. 자 스택스와 테스트 자 얼마 없습니다. 좋아요. 자 테스트 지금 스택스의 오더가 싸닥을 완전히 지금 혼란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네 복도를 먼저 긴장시켜서 복도를 당겨놓으면 비에 많아야 둘. 그러니까 오포 트레이드 들어가고 백사 지우고 밀자. 그렇죠. 아니 오더도 대단한데 그걸 또 실행하는 선수들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사이퍼가 있는데 버즈의 Z를 가지고 8점을 때렸다라는 건 대단한 거고 저는 오늘 판짱기 자체가 DRX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수행하는 선수도 너무 대단하고 정찰용 화살. 아 그리고 저기서도 사실 빈도는 빈 하나 체크하고 방막 올리고 Z 이거 이미 함정 다 깼죠? 예, 그렇죠. 레스가 이미 또 잡혀가지고 그렇죠. 함정 다 깨져 있었고 아안 쪄요 정찰을. 자 구덩이 올리면 됩니다. 버즈는 잡을 생각하지 말고 버텨야 돼요. 그렇죠. 자리만 계속 네. 잡아준다면 구덩이 안으로 체크만 하면 돼요. 예, 버티면 돼요. 네. 자 순풍으로 들어왔어요. 장전한 타이밍 구덩이가 올라갔고 아 게다가 그렇죠. 추정자까지 아 잘 버티고 있어요 버즈. 아 버즈 아 버즈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충분히 할 만큼 했죠. 시간만 벌면 됐기 때문에 자 인도한테 맞았고요. 그리고 아 드론 타이밍도 좋아요. 자 찍혔습니다. 찍었어요. 심지어 지금 바이퍼 집안의 주인은 스택스예요. 마코는 나가 있다가 시간만 지금 다시 채울 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와 DRX 진짜 잘하네요. 와 이거는 근데 센스가 바이퍼는 계속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상대가 우리의 제스트가 백업이 되지만 안 돼요. 그렇죠. 아, 와 헤드. 아 이러면 버즈가 지금 고립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즈가 메인을 잡고 밀어야 되는 아 이러면 어렵죠. 자 제스트. 자 이게 뭐 바로 앞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결국엔 체력 없는 멤버들이 라우드가 야, 지금 앞서겠습니다. 그렇죠. 야 좋아요. 텍스는 여기서 이제 추적자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아, 네. 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최대한 좀 했는데. 그리고 자. 지금 핑카드 돌아요. 아니 레스 돌아요. 자, 그거를 제스트가 잡아줬어요. 제스트 때문에 몰라요. 네. 이거 제스트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타서 그렇죠. 그냥 데미지 입으면서 반에 채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반해체는 했고요. 자 알비! 아니 오늘 진짜 알비 때문에 이긴 라운드가 몇 개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나 영웅. 이건 진짜 알비가 해줘야만 가능했던 라운드거든요. 그리고 알비 옐로우 지금 마코의 위치가 좋은데요? 그렇죠. 자 위치가 아, 찍혔어요. 아 좋았어요. 카메라 포즈. 잡았어요. 제스트가 그래도 사닥을. 일단은 자, 계속 그냥 때려놓고 충격화살 하나 보내주고요. 원거리 교전? 아 예상하기 너무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라우드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일자 라인에 백업이 배로 바로 되는 라인이었거든요. 중단면 제로프 다 맞았고요. 아 찍혔어요. 아, 찍혔네요. 그래도 서로 찍혀. 아. 하나. 자 맞고 하나. 이거 뒤에서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클래식이라고. 맞고 돌. 설치 안 돼요. 설치 안 돼요. 아 이거 이겨야 돼. 아쉽습니다. 아 아깝네요. 세자로 떨고 싶었는데 맞아요. 거의 세자로 확정이었던 부분이 결국에 이 돈이 들어오진 않았고 찍히는 게 A에서 나가는 거였거든요. 아 알비가 진짜 잘했네요. 암막샷으로 주문 내려왔어요. 두 번째는 근데 진짜 아스파스처럼 오리지널 할 수 있겠네요. 아머스 들어오긴 아, 했는데 잘 걸려줬어요. 들어오네 바로? 이거는 그냥 여기 나와서 기다렸는데 알고 있어요. 잘 들어왔어요. 와 잠깐만요. 센스. 서로 몰랐는데 하나 잡았으면 그래도 그래도 일단 저지를 어느 정도 시켰죠? 네. 연막샷 아 설치가 되네요. 네. 미드 위치 바꿔 잡았어요 버즈가. 저거 좋네요. 자 그리고 아마 스킬로 얘네가 세팅을 할 거라서 빨리 아스파스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버즈가 여기 이거 졌어요? 아 스택스가 이걸 이겼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거 타이밍이 스택스가 약간 유리했었는데 아 이번 라운드 좀 아쉽습니다 이거. 아 구덩이 라운드였는데 과감하게 뚫고 들어왔었던 라우드였습니다. 버즈는 지금 뭐 바이퍼가 나와있으면 바이퍼만 잡든 오퍼만 잡겠다는 지금 생각이에요. 한 명만 잡고 스파이크. 아. 자 이러면 이게 저 두 자로 살렸으면 칼레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A를 집요하게 좀 파고 있는데 오퍼를 주면 알립니다. 아
워낙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시선도 돌아간 상태에서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복도를 전진 나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아마 느낄 거. 그리고 지금 충격 화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구덩이라서 바이크를 어떻게든 잡긴 해야 되는데. 네. 알비는 자 위치 찍혔고요. 이거 다 찍히는데요. 결국에는 11대 11이 되네요. 이게 저 장막의 구덩이에요. 네. 여기서 레스가 정확하진 않았는데 마샬이었기 때문에 자 자 둘 잡았어요. 설마 총기를 그래도 알비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하나 잡았어요. 그래도 2대1 오퍼거든요. 총기 옆에 있어. 총기 옆에 있어요. 총기 아쉽네요. 잘했는데 이게 보이는 자리라서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헤드가 마코가 이거를 보기가 어렵죠. 알비가 사실 마코 잡았어요. 마코가 공격 봤어요. 이게 엔트리가 잡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됐어요. 그 뒤로 오는 거 마코가 알비! 알비가 오늘 그 레스가 해줄 수 있는 게 되긴 했는데 결국에 스파이크가 드랍이라 네. 그렇죠. 어차피 알비만 메인 봐주면 돼요. 무조건 유령이라서 그리고 스택스는 일부러 알비! 근데 이거 아직 충격 화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졌어요. 그래도 스택스가 이번에 클러치가 좋았던 유인을 해서 1대1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첫 번째 세트를 좀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 브리지였습니다. 마지막도 사실 스파이크만 지키면 자 나와줘요. 피망상 근데 한 명만 걸렸는데 아 트레이드가 그래도 버즈가 네. 결국에 그래도 2대1을 만들었는데 근데 저거 진짜 마코 버즈 아니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쓸릴 뻔했어요. 하나 더 있는 건 찾기 어렵고 버즈에게 정보도 버즈가 물렸어요. 근데 스파이크를 떨고 가지고 네 이거 슬슬 생각을 하겠죠. 아 뒤에서 메인을 향해서 왔겠구나. 아 프렌즈로 승리를 가져가네요. 라운드도 꼼꼼하게 잘했네요. 둘이 붙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여기 이용해서 설치라도 하려던 DRX인데 근데 저거 B에 있으면 무조건 떨군 다음에 총 먹었어야 되는 작전이었는데 쇼티 하나로 바꾸겠다는 싸장 에이스 등했는데요. 아 레스가 잡아내네요. 자, 무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간 라우드입니다. 시간만 벌고 근데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것도 DRX는 슬슬 생각해야 돼. 이거 총기를 다 뚫고 안 됩니다. 자, 긁혔어요. 들어옵니다. 버즈 승리! 마코가 이겨야 돼요. 버즈! 마코가 이겼네요. 그러면 나가는 것까지 뭐 차고도 지금 뚫려 있고요. 자, 이러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겠죠. 저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또 마코까지 잡혔으면은 이게 총도 많이 떨구는 거 떨구는 거지만 나가는 동선 자체가 되게 애매해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일부러 버즈가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 귀체가 떨어지면서 아마 버즈 선수도 바로 찍혔던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진강타 턴의 귀체라 안 찍힐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게 나노선 때문에 차고에서 바로 못 나와서 망정이지. 조금 포탑으로 기다려주고 있긴 한데 총기가 다 지금 체리도 레스. 네, 차고라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한 건데 네, 라우드 너무 잘하는데요 헤이븐. 아니 리테이크가 그렇죠. 일단 차고를 먹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도 혹시 네. 자리를 잡는 걸 기다리고 있고 연결부까지 꼼꼼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한 점 그렇죠. 아 초반에 여기서 시간을 너무 잘 벌어줬는데 그 다음에 위아래로 더블로 나오는 여기서 야 이게 숏 입구 쪽에서까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 사시는 떨어지면서 한 명을 잡을 계획은 원래 없었거든요. 결국에 싸다구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한 거였는데 심지어 본인 그게 놀래가지고 네, 차고를 밀긴 밀었는데 이것조차도 또 메인도 막혔어요. 아니 은신처를 체크를 안 했어요.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페카나의 위치를 이거를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우드가 다시 한번 또 어떻게인가 예측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황혼을 눌렀고요. 그래도 연막 안에서 갈 곳이 없었어가지고 자 위치는 찍혔고요. 자 그나마 지금 마코가 변수 돌려고 탔는데 자 마코, 마코! 둘 셋! 셋! 마코! 마코가 잘했는데 너무 잘해줬는데요. 변수 돌려고 바로 언더로 네. 페인트 타임. 이거 자 40개 다 있어요. 트레이드 이것도 양각이었어가지고 총 하나는 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제스트가 근데 연막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요. 샷도 전체적으로 아니 저랬을 때 메인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메인은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피망상 맞았죠. 이거 뭐 연막 샷으로 계속 긁어보면 되죠 라우드는. 결국에는 8대1이 됐습니다.
스택으로 이번 라운드를 시작했던 건 어차피 본인들이 지진강타가 있다 보니 A는 정보만 둘이서 얻어준다면 킥크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피해 방사 맞았어요 버즈. 이선이 그래도 알비가 와 알비 이거 방금 버즈가 맞았어가지고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와 저 알비가 저걸 풀어줬어요. 그러고 여진도 빠졌으면 자 제스 이러면 이번 라운드는 그쵸 확정이죠. 알비와 제스트가 다섯 명을 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알비가 너무 잘 저지른 거 말고 8대 4로 갑시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머리 바꿔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다른 팀 경기 때는 뭐 그 스코어가 더 땡기겠지만 우리 경기 되는 거 없어요 지금. 예, 자 지진강타 맞지진강타 때요. 은신초 번쩍 써요 맞고. 이러면 배제할 수밖에 없죠 아스퍼스. 야 지진강타 맞고 버텼어요. 자 이러면 사시밖에 없습니다. 세 방까지 기다렸고요. 저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죠. 뭐 이제는 시간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 알비 트레이드. 아 알비의 활약이 알비가 힘든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트레이드가 잘 됐고요. 네, 그러니까 알비가 들어왔지만 연결부가 카운터 피해망상 때문에 못 들어오면서 네. 각이 벌려지질 않았어요 DRX가. 그쵸. 이거 한 번만 또 움직임으로 스킨을 피해망상 정도 좀 그 같이 보는 이런 세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총기가 짧으면 비러시 같은 거 많이 하긴 하는데 라우드는 약간 역발상을 많이 띄는 팀이라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 이걸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다고요? 어? 와, 아니 나노수이고 원웨이고 뭐고 아니 라우드 뭐 아 이건 좀 아니랬네요.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재활용 라운드여도 이거 총 이렇게 떨고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드는 그건 거죠. 우리가 이기든지든 정말 혼돈의 라운드를 만들어서 총기를 빼겠다는 거였는데 자 제스트가 지금 윈도우 쪽에 있습니다. 네, 메인에서 돌리는 거 제스트가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죠. 근데 찍고 나갈 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더블로 나올 거 약간 기다렸다 쏜 것도 잘했어요 제스트가. 자 황호님 결국엔 아예 설치까지 못했고요. 아 제스트가 페인트탄 맞으면서 잘 버텼어요. 이거 제스트가 진짜 잘해줬어. 저기서 만약에 먹혔으면 또 위험했죠. 네 DRX를 열렬하게 응원하는 자 GPS 스택스 안전을 네, 해야 됩니다. 네. 주적기까지 같이 쓰느라고. 야 이게 또 연막샷에 갔나요 알비가? 아 이거는 이걸 그래서 황혼을 바로 아 큰일 났네요. 아 급해졌는데요. 네. 4대 2고요. 아 이거를 황혼까지 했는데 4대 2로 그렇죠. 이거를 해체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 반해체 어떻게 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 이러면 배짱 해체하다가 가겠는데 배짱 해체! 둘. 야 결국에는 상대 벤달 두 자루 자 지진강타로 밀어냅니다. 알비가 버티긴 했어요. 자 옵니다. 잡아냈어! 아 싸다기 알비를 잡았고요. 마코 데미 장식 있어요 지금. 순방 백사! 스택스가 백사 잡았고요. 차이는 2대1. 와 이거 한 명을 잡고 시작한 라운드인데 스파이크 다운. 아 버즈가 이걸 클러치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나마 규칙 빠졌어요. 타이밍에? 규칙 빠졌어요. 설치하는 타이밍에? 규칙 빠져가지고 사시가 너무 잘 쐈네요. 와 이건 사시가 진짜 잘 쐈네요. 아 이러면 매치 포인트에 몰리게 돼. 아 스피키하느라 지금 바쁩니다. 좀 혼자서 어떻게든 기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네. 자 일단은 피해망상 소로 들어갔어요. 피해망상 자 알비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설치나 자 결국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라우드가 어퍼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아 정말 그 승자조 결승 탑3 안에 들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 맞습니다. 라우드 잘하는데요. 네.